안녕하세요, 테이믹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13일 지민군의 생일입니다. 채님의 생일을 맞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은 홍대에 다녀왔어요. 예쁜 카페들을 가서 커플더 투어를 봤습니다. 그래봤자 딱 두 군데밖에 안 가긴 했는데요. 딱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시간에 가서 두 군데밖에 못 들렀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예쁜 포카들과 커플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지민군 생일을 맞아서 지민종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많죠? 이게 다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꾸미기, 밤 꾸미기 영상 때 썼었던 그 아이인데요. 컵홀더와 그리고 각종 포카들이랑 이거는 제가 인쇄를 한 사진이에요. 예전에 트위터에서 나눔을 받았던 사진이고요. 약간 링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지민군 얼굴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바로 일단 지민존의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지금 제 방 책꽂이인데 이거는 제 동생이 학교에서 만들어왔던 LED 전광판이에요. 그래서 얘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칸을 이렇게 비워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탄생했어요. 동구 아이들을 입주시키도록 해볼게요. 일단 얘네를 이렇게 놓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가. 여기다가 테이프를 달려고 했는데 떨어지면은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대치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출력했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오렸어요. 여기 벽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다 붙여볼게요. 삐뚤어 할까? 일자가 났나? 아, 붙었어. 일자가 나을 것 같죠? 여기다가 지금 거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이게 책꽂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이쪽이 낫겠죠? 일자로 삐뚤어. 데코용 리본이에요. 뒤에다 얘를 지금 딱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두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가진 게 없는 관계로 얘를 붙여볼까요? 한번 대볼게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보면 별론가? 일자로? 아, 지금 손이 하나라 대볼 수가 없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붙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레일이 달렸죠? 이거를 지금 한 손으로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직접 미리 붙인 상태에서 바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기다가 집게를 달 생각을 지금 하고서 붙인 건데 여기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이게 괜찮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구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얘랑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잘 안 떨어지게. 그래서 바탕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메인인 컵홀더를 모셔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컵홀더가 왔고 지금 얘를 어떻게 배치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성쌓기도 애매한 적은 개수라서 이거. 나 왜 이렇게 손을 떠냐? 됐다. 지금 같은 옷. 디올. 같은 날짜. 같은 날짜가 맞죠? 네. 이렇게. 했네요. 예쁘다. 여기 사이에 포인트가 이거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이 들어오면은 사이에서 약간 빛날 것 같아서 더 예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오, 뭔가 좀 있어 보여. 이렇게 다음에는 포카들을 전시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집게들, 나무 집게들을 이용해서 여기 봉지에 있는 이것들을 걸어볼 건데 얘도 미니 슬로건처럼 걸면 예쁠 것 같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기다 모셔놔도 예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갑자기 급. 그리고 얘는 무광 포카. 아, 진짜 예쁘다. 이 예쁜 포카들을 그럼 제가 준비한 집게에다가 이렇게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모습. 얘는 우리 아이예요. 거치대. 진짜 예쁘다. 살짝만 좀 더 이쪽으로 옮길게요. 완전 귀여운 우산 동물송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귀여워. 빛반사 때문에 됐다. 빛반사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자, 이제 다음에는 제가 원래 굿즈에다가 약간 구멍 뚫고 뭐 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데 지금 이거 얘를 매달고 싶어졌어요. 여기다 표시를 하고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좀 위험한데.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 있네. 이렇게 맞춰서 빵, 빵 뚫어졌어요. 그래도 구멍은 잘 뚫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을 묶을 거예요. 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테를 대신 이렇게 돌돌돌 꽈봤어요. 얘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노끈 느낌? 여기에 애드을 한번 지워준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게 붙이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포카를 띄워봤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예쁜 루비문 카드가 있어서 여기다 붙여줬고 그리고 여기 페르소나 CD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 공식 지민군 포카 두 장을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가 자꾸 쓰러져서 이거를 수정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따로 빼고 이렇게 3층으로만 만들고 컵홀더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려고. 아, 참, 여기도 제가 약간 꼬질꼬질하긴 했는데 얘 오래돼갖고 제가 되게 아끼던 소봉투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포카의 뒷면 지민군 글씨로 이렇게 웃는 게 제일 예뻐.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려고요. 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깔아주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포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줄게요. 이런 짜잘한 이런 액세서리들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귀엽다. 짜잔! 이렇게 지민군 꾸미기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뭔가 더 하면은 너무 투머치가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한 칸을 끈 다음에 밑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키면 오 예쁘죠? 지금 여기가 약간 다리처럼 사이에 있는 게 포인트. 아, 좀 잘 꾸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제 불을 완전히 꺼볼게요. 오, 대박. 진짜 예쁘다. 약간 천사종 같은데? 와, 진짜 예쁘다.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지민존 꾸미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지민군 원래 꾸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받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꾸미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서. 오, 이렇게 굉장히 예쁜 치민존 꾸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 지금까지 서울 홍대 지민군 카페 투어, 생일 카페 투어랑 그리고 지민존 꾸미기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